プロデューサーさん、お客さんの声すごいですね。私こんなにたくさんのファンの人とライブができるなんて本当に嬉しいです。プロデューサー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まだまだ半人前ですから、これからもそばで見ていてくださいね、プロデューサーさん。それじゃ行ってきます。未来14歳、アイドルになるために部活をやめてきました。とってもとーっても頑張るので、プロデューサーさん、私をアイドルにしてください。春日未来는아이돌마스터밀리언라이브에선보컬타입시어터데이지에선프린세스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아마미하루카시마무라우즈키펜도테루사쿠라기만화와함께신호등이라는타이틀의빨강을담당하는아이돌로시어터에서가장먼저스카우트되었다는설정을가지고있는만큼밀리마스의주인공이라는포지션에위치한아이돌입니다타고난재능은없는평범한여자아이지만열심히노력해서갈고닦아정상을꿈꾸는주인공스러운위치의아이돌그런포지션은마치앞서활동한아마미하루카시마무라우즈키그리고디어리스타즈의히다카아이에딜을잇는정통파타입캐릭터로1차프로모션영상과1주년기념퍼스트애니버셜리 PV 영상에메인으로등장함으로써하루카와동등한위치에밀리마스오리지널아이돌들의대표격으로등장했습니다다른이전메인포지션인하루카나우즈키와는가장차별화되는미라이의최고의특징은다름아닌하이텐션밝고활기차지만기본적으로차분한하루카나우즈키와는다르게미라이는항상매사에적극적이다못해정신없이날뛰기일수인텐션계아이돌입니다때문에하루카와우즈키와는달리눈썹이올라간도야가오를기세등등하게자주찍는편밝고활기차며매사에적극적이고활동하는것을좋아하는아이라학교에서는여러가지동아리활동을병행하며즐겁게생활하고있다고합니다거기다멍청하다는설정까지시너지까지발휘해정신없는모습도많이보여줍니다미라이역시빨강여성아이돌들이아이돌이된전통적인이유인꿈에대한동경이라는전통적인이유로아이돌이된케이스입니다밀리스타스토리밀리언라이브코믹스등주인공포지션이라다양한경위를가지고있는데공통적으로아이돌이란직업에귀여움과동경을품고있다는점은변함이없습니다가장친숙한이야기로는밀리시타메모리얼커뮤니티1화로상큐프로젝트의모집포스터를붙이던프로듀서와부딪히면서만나게됩니다아이돌모집포스터에흥미를보인미라이는아이돌모집을하는것이냐고물으면서동시에아이돌에흥미가있으며깊은관심이가지고있다는것을보입니다밝고활기찬미라이의가능성을본프로듀서는오디션에제안하고그것을승낙한미라이는며칠뒤모든동아리활동을그만두고아이돌이되기위해나무쿠프로덕션의오디션을보러등장프로듀서는그대로미라이의아이돌데뷔를승낙하게되며첫번째시어터의아이돌이됩니다아이돌마스터시리즈의전통파아이돌답게스토리는미라이의아이돌로서의재능의언급보다는마음가짐의성장을중점으로보여줍니다처음에는그저예쁘고귀여우며관심이있다는이유에서시작한일이지만활동을하면서점점변화와성장을겪어나가는데이런성장은미라이의메인커뮤니티에서중심적으로다루어집니다메인커뮤니라에서는중심된내용은첫센터로오르는미라이의아이돌로서의시작본내용은빨간라인의선배하루카가미라이한테있어서센터이전에무대에오르는마음가짐과센터에서만바라볼수있는무대에대해이야기를해줍니다하지만그이야기를잘이해하지못하며고민하던미라이는프로듀서에게묻지만프로듀서는역으로미라이가무대를보면어떤기분이냐고묻자솔직한기분을이야기하자하루카가말한뜻이무엇인지를알게됩니다자신이무대를바라보면즐겁고두근거리는것처럼팬들역시두근거림과즐거움을느끼며자신이그것을줄수있다는것을알게됩니다메인커뮤48화에서는더욱성장한미라이를볼수있는데중심된내용은미라이의아이돌로서의장점신곡을받게된미라이지만어째서인지녹음을하는내내잘풀리지않고안절부절못하는미라이그런미라이한테아이돌의가장큰매력에대해물어봅니다미라이는노래도잘부르고춤도잘추고귀여운것이매력이라고답하지만본인한테는그런매력이없다면서시무룩하는미라이춤도잘못추고노래도잘못부르는자신이어째서처음만났을때오디션을권유했고오디션에서합격시켰는지물어봅니다프로듀서는미라이만의장점귀여움이넘치고다른이들한테도기운을북돋아주는장점이있어그것만으로도아이돌스러운자질이충분하다고하지만그것만으로확실치않은미라이한테는어떤아이돌이되고싶은지에대해숙제를주게됩니다한참고민하던미라이앞에나타난시즈카와츠바사레슨후지친두사람한테패를끼치지않기위해따로알려주지않았지만두사람이찾아온이유는그저미라이를보고싶어서라는이유두사람은왠지모르게미라이랑있으면힘들어도즐겁다는이야기를하자
스물룩한 미라이도 왠지 두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고 지쳐도 왠지 즐겁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생기자 프로듀서가 낸 숙제의 답을 찾게 됩니다. 특출난 재능이 없어도 누군가한테 기운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멋진 일이라는 것을. 정통과 주인공 캐릭터인 만큼 특별한 능력이 없는 소녀가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들어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끔은 벽에 맞겨 고민하는 등 이전 신호동 멤버들의 클리셰와 함께 왕도적인 형태를 보이는 아이돌입니다. 기존 신호동 빨강들은 정통적인 아이돌 상향 평범하다는 개성 속에 약간의 귀여운 속성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하루카는 덜렁이, 우즈키는 미소가 아름답다. 미라이 역시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멍청함. 공부는 당연체야 항상 버튼을 보면 누르고 보며 카메라 사용도 셔터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 전도 키지 않고 찍으며 사무실에서 보면 되는 TV방송을 보고는 집에 가서 봐야 한다는 걸 잊었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덜렁거리는 바보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멍청함 속에는 순수하며 귀여운 마음도 품고 있는데 무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처럼 보이더니 실은 먹을 걸 생각하고 있다던가 자신의 생애를 하루 앞으로 착각하거나 성냥팔이 소녀의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알고 있는 등 멍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있는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는 최악이라고 했지만 약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멍청하며 귀여운 미라이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야마자키 하루카씨로 소속은 아테비전 소속이십니다. 14살 때부터 성우를 꿈꾸던 분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매체의 애니와 만화를 접해오셨으며 디즈니 시리즈에도 많은 간희가 덕심을 보이는 성우. 엄청난 덕력을 가지고 있는 성우로 본인이 출연하는 작품들의 애정이 깊으며 라디오나 매체에서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폭주하는 오타쿠 성우입니다. 오타쿠인 그녀가 처음 아이마스터 만나게 된 시기는 2009년도 라이브 아이돌 마스터 해피 크리스마스 파티로 당시 양성소에 다니던 그녀는 친구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보러 가게 되었고 그 무대를 통해 처음으로 아이마스라는 장르를 알게 되고 관련 만화와 게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팬으로 지내던 와중 1년 라이브의 오디션 기회를 잡아 센터 아이돌인 미라이 역으로 발탁되며 합류하게 되었으니 꽤나 드라마틱하다 하면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이라는 캐릭터가 1년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인 만큼 하루카 씨는 아이마스와 관련된 무대에 수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어 다른 밀리언 동료 성우들한테 있어서 꽤나 든든한 리더에 위치한 분으로 다른 이들하고의 소통력 역시 좋아 그것을 바탕으로 동료들을 이끌어 나가는 분입니다. 발족 당시 밀리언 팀은 같은 울타리 내의 구성원일지라도 실제 대면조차 못한 분들이 대다수였던지라 낯을 심하게 가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극초기부터 꾸준히 이벤트 무대 등에 오르내리며 차례차례 합류하는 동료들이 하루빨리 녹아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개하며 두 번을 뛰어다니는 것이 바로 하루카 씨. 30명이 넘어가는 동료들 중 단 한 명도 겉돌지 않도록 주위를 살뜰히 살피며 챙기고 다녔기에 시간이 지난 지금도 밀리언 팀 성우들은 가장 감사한 동료 중 하나를 입을 모아 그녀를 뽑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밀리언 팀이 정신없이 떠들썩하면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데 뭉친 단계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이는 역시 누가 뭐라 해도 하루카시라고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포옹력은 팀에 늦게 합류했던 시라이시 치무기 역의 이나미 사키씨, 사쿠라 모리카오 역의 코리 아르샤씨 역시 팀에 금방 노화되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도 하루카시입니다. 미라이라는 캐릭터가 특출난 무언가는 없어도 다른 이들을 한 곳에 묶고 기운을 준다는 설정에 걸맞게 하루카씨의 소통력과 포옹력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멋진 시리즈이자 팀을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미라이의 노래들로는 라이브 시어터 퍼포먼스 3탄의 근사한 기적, 라이브 시어터 하모니 2탄의 미래비에, 마스터 스파크 1탄의 미래의 드리머. 미라이의 밝고 활기찬 성격에 맞게 본 노래들은 전부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노래. 미라이의 이름의 의미가 미래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만큼 노래들 역시 미래에 대한 동경과 멋이 들어간 미라이스러운 노래들입니다. 근사한 기적은 아이돌이 된 미라이가 미래에 대한 동경을 품고 멋진 기적을 일으키는 스토리. 미래비행은 동경하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스토리로 다양한 고민을 품으며 멈춰서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근사한 기적에서 더욱 성장한 미라이를 보이는 노래. 미래의 드리머는 시어터를 배경으로 미래를 꿈꾸는 미라이가 그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활기찬 미라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지 신기하게도 본 솔로곡들은 전부 록 스타일의 비틀들이 첨가. 근사한 기적과 미래비행은 첫 인트로가 기타 솔로며 미래의 드리머는 드럼 비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사한 기적의 MV의 첫 인트로에 기타 연주에 맞게 미라이가 에어기타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리즈 세번째 신호동 라인의 센터이자 빨강이 미라이. 정통파스러운 느낌을 주며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며 팬들에게 기운과 미소를 준다는 설정은
아이마스를 대표하는 빨강의 설정다움이 느껴지는 아이돌입니다. 거기에 바보 소성까지 더해져서 귀엽기까지 하고요. 이번 밀리언 라이브 소개 영상 리메이크 첫 번째 편, 미라이로 장식했습니다. 현재 리메이크 계획은 3대장을 시작으로 제가 여태 소개하면서 아쉬웠던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39명을 처음부터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